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병원 내과계 집중치료실 5년차 간호사 이준기입니다. 저는 노래하고 곡쓰는 싱어송라이터 심상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가 오고 가시는 분들을 뵙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안에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최대한 보람을 느끼면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자유로워서 좋다라는 생각도 들고 좀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결론은 좋다. 저한테는 스승님이자 같은 팀 동료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동안 제가 기타를 너무 오래 놔서 스승님한테 체크 한번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옛날부터 어디 놀러가자, 어디 놀러가자 했었는데 그러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오래된 친구와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여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여행은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즐길 수 있는 여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상의 뭐 힘든 뭐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오늘 떠날 거야. 야, 몸짱 됐어, 몸짱. 태양을 만나러 갈 거야. 춤추고 노래 부르는 여행이 시작된 거야. 왜 이렇게 늦어? 어? 왜 이렇게 느리냐? 벽화마을이니까 벽화 구경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아, 벽화 있네. 그래. 아, 벽화 없는 줄 알았네. 벽화 있잖아. 쟤도 지금 내 말에 동의할걸? 여기가 그 6.25 피난 시절에 그 피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형성된 마을이? 원래는 산이었대.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마을이 되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살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게 지금까지도 한 5, 60년이 지나서 지금 계속 형성이 돼 있는 거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벽화를 그리고 하면서 또 보수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아. 보면 이렇게 약간 옛날 그런 그림들 있고. 저희 보면 우리 옛날에 교과서 뭐 이렇게 빨래하던 그런 뭐 모습들이.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교과서에 있었던 그림 같은데 이거? 뭐 바른 생활 같은 느낌? 맞아.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또 너한테 빌리러 갔었잖아. 맞아. 그러면서 친해졌잖아. 그때 그 느낌 나네. 그러니까. 추억이야. 추억 돋는다 야. 여기 보면 지금 눈싸움도 하고 계절이 좀 바뀌었네 겨울로 여기서. 혹시 너 저거 해봤어? 뭐? 쥐불놀이 아니야 저거? 안 해봤지. 너 해봤어? 아니, 나 근데 저거 진짜 해보고 싶더라고. 저 밤에 하면 엄청 그 막 반짝반짝 엄청 예뻐, 진짜. 뭔가 아저씨 된 기분이야. 아저씨 막 슬프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옛날에 우리가 아저씨라고 부르던 사람들의 나이야. 그렇지. 너 그림 잘 그려? 그럼 못 그리지. 나 이런 거 아니야, 그린 거 보면 진짜 신기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렸는가? 달팽이 있어? 응. 진짜 오랜만에 본다. 꽃인 줄 알고 붙어있나 보다. 야, 이런 거 보면서 노래해도 괜찮겠는데? 그러니까. 코연지기 느껴지겠는데? 낙조가 여기 김천에서 제일 예쁜 곳이래. 약간 노래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좋아. 영감 같은 게 많이 떠오를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냥 도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잖아. 그치. 너무 그리고 건물이 별로 안 높아가지고. 맞아. 더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그치. 맞아.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내일이
멀리 떠나간다고 어릴 적 함께 뛰놀던 골목길에서 만나자 하는 내일이면 아주 멀리 간다고 덜컹거리는 전철을 타고 찾아가는 그게 우린 얼마나 많은 것을 잊고 살아가는지 어릴 적 넓게만 보이던 좁은 골목길에 다정한 옛 친구 나를 반겨 달려오는데 살아가는지 저녁은 확실히 선선하다. 진짜 여기 낮에 아침 쨍쨍할 때보다 햇빛 분위기 좋은 야경에 어울리는 노래 하면 되겠다. 어떤 거 있지? 밤편지가 난 좋을 것 같긴 한데 뭔가 여기 귀뚜라미 소리도 들려가지고 이 밤 그날의 반딧불에
어디냐면요, 구황댐에 있는 짚라인을 타러 왔습니다. 손 한 번에 들어주세요. 손 되게 싫어. 아, 무서워요. 보이시나요? 아, 나 1층밖에 안 살아왔어. 이거 하다 울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 가끔 있어요. 아, 가끔? 네. 오늘 리스트도 있는데? 뭐야, 와. 우와, 나 진짜 미치겠네. 와, 잠깐만. 잠깐만요. 예. 와, 가, 나 간다. 어, 아, 밑에 보지 마, 밑에 보지 마. 보지 말고 와. 어. 알겠어. 난 지금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 전 좀 기대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나 진짜 실수로 밑에 봐버렸어. 오, 예. 나 겁이 이렇게 많아서 어떡하지? 어. 야, 풍경 너무 좋아, 진짜. 최고, 최고. 최고긴 한데. 야, 어, 하지 마, 성명아. 너 진짜 죽어. 괜찮아요. 나 기저귀를 차고 왔어야 되는데. 기저귀를 못 차고. 아니, 이렇게 원래 좀 심한 사람도 있나요? 예, 네, 가끔씩 있습니다. 아, 진짜요? 이제 네. 앞으로 착하게 살자. 어. 무릎을 쭉 펴면서 몸이 쭉 뒤로 가게 예, 양팔을 활짝 펴시면 돼요. 이렇게. 아, 아, 잠깐만. 이거 이래도 되나? 네. 아, 안전한 거죠? 예. 오. 와. 아, 예. 오, 잘하셨어요. 오. 알겠어. 빨리 나갑시다, 이제. 뒤에 사진 보면 잡아줄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 와. 진짜 선생님. 들어오시고요. 네, 네, 선생님. 들어가겠습니다. 팔 벌리는 거는 속도 빠르니까 바람 안고 가는 자세. 아. 팔 벌리는 거는 속도 느리니까 반동 써서 조금 더 빨리 가는 자세. 아. 네네. 네, 자, 먼저 가실 분이요? 나 너 가는 거 보고 갈게. 오케이. 내가 갈게. 성형아. 그동안 고마웠고. 그래. 가자, 가자. 어디에요? 김천 오면은 해봐야 될 것 같아. 어, 근데 진짜 시원하게, 진짜 시원하더라. 그러니까. 어. 너무 재밌고. 그리고 진짜 아름다라는 느낌 있잖아. 맞아, 맞아. 어, 이렇게 하니까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어. 네. 엄지 한번 해주세요. 예. 시험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좋아. 가자.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어, 근데 여기도 꽤 높다. 그니까. 바람이 사방에서 막 맞아, 이렇게 맞아. 와가지고. 360도 무풍 이런 느낌. 엄청 시원하다. 그니까. 저기 산 보면은 진짜로 뭔가 그 그림 같은 느낌이 좀. 그니까, 아니, 풍경화에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풍경이야, 진짜. 맞아. 아,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아무도 없고 걸으면서 노래 한 소절 하고 싶다, 야. 또 약간 우리가 음유시인 같은 느낌인데. 말하고 민망하지 지금. 민망해. 지금 뒤돌아서 가고 싶어. 생각나는 노래 있어? 난 지금 여기랑 딱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게 김동률의 출발. 너가 시작해줘. 오케이 오케이. 이게 반주 듣고 갑시다. 노래방은 아니지만 노래방처럼.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걸을까? 어. 그래 좋아 좋아. 이렇게 보면서. 소리 안 나.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불빛 열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진짜 바람도 선선하고 너무 좋다. 진짜로. 바람 막 오고 물도 오고 이게 뭔가 그 멀리에 있는 것들은 산으로 이렇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느낌이고 또 여기서는 물이랑 돌이나 이런 풀 같은 것들이 바람이랑 같이 타고 와서 되게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엄청 시원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기 뭐 정자가 있어. 엄청나게 쉬면서 술 마시고 엄청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거지. 야, 저런 데서 기타 치고 노래하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야, 근데 나 계곡에서 이렇게 캠핑 의자 펴고 있는 거 처음이거든? 나도 처음이야. 너무 좋다.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진짜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땡볕도 아니고. 특히 좋은 게 뭐 물도 좋고 나무도 좋은데 여기 큰 돌이 이렇게 압도되게 있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동상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이게 다 누가 깎아서 만든 게 아니잖아. 그게 멋있어. 그러니까. 뭐 석상 같아. 멋있어. 이게 오히려 사람이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맞아.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노래 한 곡 해볼까? 준비한 건 보여줘볼까?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기 지금 내게 시작되고 있어. 그렇게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 봄의 기분만큼 밝은 태양과 시원한 바람들이 내게 다가와 나는 이렇게 행복을 느껴.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한 번 더.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그리고 내 곁에는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다야.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우린 너를 사랑해. 그래 너는 푸른 바다. 야. 아.
안에 들어와야겠다. 그러니까 여기 너무 좋은데? 나 밖에서 봤을 때도 좋다 생각했거든? 근데 안에는 뭔가 느낌 완전 다른데? 뭔가 연꽃 안에 이렇게 둘러싸인 기분? 나쁘지 않아. 군락지 같은데 온 느낌? 군락지? 어. 여기도 올라갈 수 있나 본데? 올라가 볼까? 오, 알지. 여기 풍류 즐긴다고. 우리 또 풍류 즐겨? 풍류. 또 기타 꺼내 바로? 아, 오늘은 공연해야지. 어, 이따 옷 갈아입고 공연해야 될 거 아니야. 오, 와, 야,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 진짜 좋다. 생각보다 높은데? 아, 그리고 되게 시원해. 어, 갑자기 바람 많이 부는 느낌. 여기서 어, 그늘에서 뭐? 양반들 술 많이 마셨겠다. 네, 엄청 좋아했겠는데? 저희 다리도 있다 가보자. 어. 야, 여기 진짜 좋은데? 오, 분수도 나와. 오, 하늘이 진짜 예쁘다. 아까 보니까 뭐 두루미 같은 애들 있던데? 아, 두루미 아니고? 에? 이거 외갈이라고 적혀있더라, 외갈이. 외갈이 서식지래, 여기? 차이 아니, 혹시? 몰라. 나도 몰라. 알았으면 내가 외갈이라 그랬겠지? 여기 연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 아, 그렇네. 어, 색깔도 너무 예쁘고. 나는 뭔가 이런 연못에 오잖아? 와가지고 저런 연꽃들 보면 그거 우리 어렸을 때 보던 만화 영화 생각나. 만화 영화? 그 개구리. 아, 아. 왕눈이? 어, 어. 아, 근데 나는 진짜 이런 거 처음 보는 게 어. 연잎에 연꽃이 난 거 이제 처음 봤거든? 어. 예쁘다. 그러니까. 우리 뭐 같이 이런 거 본 적이 거의 없지. 기억이 없어. 어, 없어, 없어. 너무 좋네. 살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 떨어져. 근데 왜 어. 어른들 맨날 이런 거 자연 보러 가는지 왜 알겠냐. 나이 들면 잘 못 봐야 돼. 이렇게 딱 그게 보고 있으니까 그냥 약간 좀 뭔가 차분해지고 뭔가 힐링되는 어, 느낌. 어. 느낌이 좀 드네. 그래, 좀 쉬었다 갑시다. 와, 좋네. 근데 진짜 좋네. 어디까지가 물인지 가늠이 안 된다. 근데 우리 저녁에 공연해야 되잖아. 어디서 하지? 아까 보니까 저쪽 괜찮은 것 같던데. 아, 저 카페 있는 저 카페? 카페 옆에 해가지고 어, 어. 약간 시민분들 지나가시면서도 볼 수 있고 우리 이렇게 스피커 설치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뒤에가 진짜 예쁘겠다. 이게 다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일단 또 해가 좀 살짝 졌을 때 어, 준비 잘 해가지고 해 적을 해보자. 때? 오랜만에 한번. 좀 더듬게. 어. 너가 많이 도와줄 거지? 아니. 난 지금 3년 만이잖아. 아니,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너가 잘하세요. 나도 도와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심상명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의 싱어송라이터였는데 지금은 네, 그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네, 이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희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 사이인데 예전에 같이 밴드 생활을 하다가 각자의 이제 길을 나섰다가 오랜만에 여행을 와가지고 같이 또 공연도 하고 김천 여행을 하면서 김천을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여기 왔습니다. 좀 힘이 빠졌을 때 제가 뭐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이 친구랑 같이 불렀었던 노래인데 이 노래를 좀 부르고 듣고 하면은 기분이 좀 많이 나아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야라는 곡인데 가사를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실 것 같아요.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나 봐 언제나 함께 하던 너의 노래가 이젠 들리지가 않아
사실 넌 말야 참 웃음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날 반겨줄 거잖아 쉬운 일은 아닐 거야 어른이 된다는 건 말야 모든 너와 같은 마음이야 힘을 내보는 거야 다시 너로 돌아가 이렇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 새롭게 널 기다리는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세상을 기대해봐 다시 달려가 보는 거야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씩씩하게 언젠가 모두 추억이 될 오늘을 감사해 기억해 힘을 내 my friend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랑 공연을 하러 왔어요. 사실 진짜 엄청 떨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원래 저는 이제 계속 무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친구랑 공연을 하니까 이상하게 긴장이 되네요. 아 저기 사진 찍으셔가지고 셀카 같이 찍을까요? 네. 요새는 이렇게 부여해야 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 싶은데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제 노래 중에 이제 비행기 타고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기억을 하겠죠? 할 겁니다. 네네. 이 노래가 이제 제가 독일에서 한 7년간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뭔가 한국에 있는 이 친구도 너무 보고 싶고 가족도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만든 곡입니다. 비행기 타고라는 노래 오랜만에 한번 우리 둘이가 호흡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널 만나러 갈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설렘에 잠 못 이룬 내 모습 마치 어린아이 같아 비행기 타고 널 만나러 가는 시간은 사실 너무 힘들지만 지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딱 하루 참으면 돼 두근두근 나의 마음은 오롯이 너를 만나는 것 하나뿐 빨리 가줘 더 빨리 가줘 얼른 너에게 닿을래 비행기 타고 너에게 날아가는 길 기류도 시차도 날 막지
지금 통풍도 잘 되는 재질로 되어 있어. 지금 당장 저거 입고 싶어.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확실히 시장이라 그런가? 엄청 다 싸다. 그러니까 그치? 가격이 되게 저렴하네. 생각보다 재래시장 치고 엄청 깔끔한 것 같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니 여기서 뭐가 제일 유명해요? 김천 자두가 최고죠. 아 자두가 유명한가요? 네, 이렇게 큰 자두관이 있어요. 김천 자두. 전국에서 최고예요. 아 그래요? 그럼 혹시 아 먹어 되나요? 먹고 안 사면 어떡해요? 안 사지 않을 거라 확신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냄새 맡아보자. 진짜 맛있어. 맛있겠다. 요 감천면에서 나오는 농산물 그거를 황금시장으로 와요. 할머니들이 보따리 들고 와서라. 아. 그래서 그거 사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농산물 사러.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진짜. 아침에 보는데 사람 진짜 많아. 정말 많더라고요. 네. 진짜 배기. 그리고 우리 황금시장은 살아있어요. 주세요 어머니. 저희도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황금 같은 돈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재래시장 왔는데 뭐 좀 먹자. 떡볶이 뭐. 같은 거 먹어야 국룰이지. 아, 떡볶이도 괜찮고 튀김도 괜찮고. 아 저 콩국인가 봐. 콩국? 어. 오. 야, 오, 저 컵에다가 파네. 작게. 먹어볼까? 아, 이거 시원한 거예요? 네. 어 맛있겠다. 하나씩 먹을까? 좋아. 아. 차장님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0년 돼. 아 20년요? 이 자리에서 20년 하셨다고요? 대박이다. 콩국 마스터시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맛을 안 치죠. 너무 맛있네. 조금 더운데 약간 열기도 식혀주고 시원하게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맛있습니다. 어머니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많이 파세요 어머니.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처럼 돼 있는 이런 공간들 너무 좋아요. 뭔가 보호받고 있는 그런 느낌. 오늘 또 날씨가 생각보다 안 더워가지고. 예전에 우리 성당 갔던 거 기억나? 나지. 뭐 이탈리아에서도 가고 독일에서도 가고. 근데 그랬어. 거기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다, 그렇지? 확실히. 거기는 뭔가 크고 거칠거칠한 느낌, 압도당한 느낌이 있다면 여기도 크긴 한데 되게 뭔가 포근한. 기도하러 와서 또 이제 신자들이 쉬고 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저기서 이렇게 살짝 기도드리더라고. 살짝 몸을 이렇게 묶어야 되지. 해볼까? 해보자. 여기 120년 된 걸로 알고 있어. 120년? 121주년이라고 읽었었거든? 엄청 오래됐네.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야. 엄청 높다. 그러니까. 확실히 높으니까 엄청 울리네. 그러니까 천장도 그렇고. 위쪽은 좀 새로 약간 지은 느낌이 드네. 이 글라스라고 하나? 창? 또 달라. 맞아. 느낌 많이 달라. 난 이런 글라스 보면은 나는 무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뭔가 어렸을 때 뭔가 그런 추억의 느낌도 나고. 근데 확실히 성당은 들어오면 이 소리가 엄청 울리고. 맞아. 뭔가 이 조용함이 좀 많이 압도되는 느낌이 있어. 맞아.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맞아. 나 독일 갔을 때 너 성당에서 노래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연이 기억나? 있었지. 맞아. 여기서도 한번 해보면 안 돼? 지금 아무도 없어. 근데 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달라졌겠어? 달라졌을걸? 그래, 한번 그러면은 좀 쑥스럽지만 짧게 해볼까? 짧게 해볼게. 오케이. 생명의 양식을 정자가 있네. 여기가 방초정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일반 정자들이랑 조금 다르게 밑에 아궁이가 있어. 그러면 바람구멍인가? 그렇지, 그렇지. 안에서 불을 때우면 현대에 들어서는 온돌 같은 느낌을 낼 수 있게 위에 방도 있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 겨울에도 따뜻하게 있을 수 있겠네. 거의 조선시대 호텔인데? 올라가 볼까? 가보자. 위에서 구경해보자.
여기 완전 다 옛날 나무 아니야? 와, 좋다. 아, 이게 그 온돌이네. 진짜네. 아, 야, 이거 완전 시골집의 온돌 그건데? 들어가도 되나, 이거? 들어가고 개방을 하는 그런가? 오케이, 오케이. 와, 여기 앉으니까 진짜 시원해. 아... 사방이 다 뚫려가지고. 뭔가 양반이 된 기분이 나는데. 그렇네. 비 오네. 갑자기 또 비가 오네. 뭔가 이 비가 내리는 게 되게 슬픈 생각이 좀 든다. 왜냐면 요 예쁜 못에도 슬픈 이야기가 있거든. 이 정자를 지으신 이정복 선생님의 고인분께서 임진왜란 때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못에 뛰어드셨어. 이제 그 그리움을 담아서 이정복 선생님께서 만드신 정자가 바로 이 방초전이거든. 그래가지고 뭔가 갑자기 막다가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너 얘기할 타이밍을 알았나 보다. 그냥 뭔가 눈물을 흘리는 느낌이 좀 든다. 처음 느낀 그대 눈빛은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해맑은 미소로 나를 바보로 만들었소. 선생님 생가래. 여기가?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와, 야. 야, 이쁘다. 와, 진짜 오래된 집이다. 강아지다. 안녕. 어디? 아, 너무 귀엽다. 겁쟁이야. 아니, 나랑 선생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음악 선배님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나와랑 선생님 작곡하신 곡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이미자 선생님의 뭐지? 무슨 곡이었지? 열아홉순정? 그래. 그게 제일 유명하지 않아? 그게 우리도 알 만큼 엄청 유명한 곡이지. 그러니까. 선생님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데 먼 길 오셨습니다. 악수라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마시죠. 감사합니다. 예. 이 자리에 딱 앉으면서 이 바닥을 만졌는데 예. 이 나무가 세월이 정말 오래됐을 거잖아요. 예. 보통 저희가 살면서 이런 나무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나랑 선생님이 젊은 어릴 때 여기 사셨지만 앉으셨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네. 나무를 손을 떠니까 느낌이 틀리다. 네. 또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런 걸 보고 나랑 선생님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달을 보고 하늘의 구름을 보고 감성을 키웠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이제 민요풍으로 내려오는 이런 노래를 네. 어떤 서양 노래하고 접목시켜가지고 이걸 장르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걸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의 길을 가지 않던 길을 다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오늘날의 대중문화의 어떤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별과 뭔가 하늘과 구름을 보면은 없던 영감이 막 생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녁에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예, 예. 기타도 치고 노래도 좀 해볼까 하는데 아, 하십시오. 노래 하시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기운 예. 엄청 받아가지고 예, 예, 열심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많은 영감도 얻으시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생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진짜 가수로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여기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보기만 나여도 울러 생각만 나여도 울러 수줍은 열아홉 살 움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그 누구도 다 모르게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내 가슴에 숨어있는 장미꽃보다도 붉은 19살 순정이래요. 바람이 스쳐도 울렁 울렁 바들이 피어도 울렁 울렁 수줍은 19살 움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그대의 속삭임을 내 가슴에 가만히 나 몰래 담아보는 내 가슴에 담아보는 진주빛보다 더 고운 열아홉 순정이래요. 장미꽃보다도 붉은 19 순정이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듣자마자 바로 아시겠죠? 목소리가 얼마나 꾀꼬리 같으신지 참 노래도 좋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노래랑 가수랑 완전 찰떡이라는 말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딱 들더라고요. 아, 19살이었을 거예요. 아, 19순정이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느낌과 감성이 나오셨나 보다. 다음 곡으로는 여러분들 요즘 이제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위로해드리고 싶은 분들도 많아서 저희 모두 걱정 없이 삽시다. 네, 마지막 곡으로 걱정 말아요 그대 들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랑 선생님 생가에서 이렇게 한 음절을 얹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 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그냥 정말 뭐랄까 여행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냥 정말 추억 그대로를 담는 느낌이었어서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나도 김천을 생각을 하면 이제 네 생각이 그냥 날 것 같아. 그냥 나 혹시 이제 수원 올라가는데 어떠니? 잘 가. 근데 난 그런 생각이 드네. 뭐? 우리는 참 많은 이별을 하는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어. 가장 네가 하고 싶은 거, 너다운 걸 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오늘 공연에서도 그게 여실히 드러났고 너가 하고 싶은 거 계속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더라. 건강했으면 좋겠고 더 솔직해졌으면 좋겠고 그냥 행복하기를 바란다. 너가 고마워.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